저희 요리교실에서는 앞다리를 좀 많이 쓰는 게꼭 보쌈 요리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이들이나 뭐 젊은층 이런 직장인들 대상의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앞다리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은 편이죠. 삼겹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함유량이 많고 또 체질적으로 지방에 대해서 약간 소화하기가 힘들거나 설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앞다리나 또는 등심이나 안심 이런 부위는 전혀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선호하기도 하고 약선적으로는 그쪽에 부위를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은 기름기가 없는 요리에 대한 활용도가 워낙에 좋아요. 조금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삶으면 굉장히 부드러운 고기가 되어요. 저는 취향이 대부분 사람들이 돼지고기 앞다리나 살코기 부위가 뻣뻣하고 퍽퍽해서 맛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리 시간을 잘 지켜서 딱 구워서 또는 익혀서 드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고요. 삼겹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쌈으로 해먹으면 100g당 330칼로리 정도 되는 데 비해서 앞다리살은 180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전 이게 단백했어요. 단백질은 앞다리살이 상대적으로 또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저희가 돼지고기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영양성분 하면 이제 비타민 B1, 뭐 비타민 이제 B컴플렉스 부분을 얘기하는데 비타민 B1이 상대적으로 앞다리살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 이외로 너무 부드럽고 쫄깃해서 드시는 분도 굉장히 잘 드시지 않을까. 운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 맛도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운동도 좋고 뭐 이렇게 건강도 좋지만 이렇게 저지방 부위로 하는 앞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도 부담 없이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을 보면 또 앞다리살이 훨씬 더 탁월하지 않을까. 앞다리살 같은 경우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질리는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한쪽으로 그 기호도가 삼겹살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비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값도 저렴하고 뭐 질적으로 하나도 떨어질 거 없고 그런 어떤 앞다리살이 가을에는 이제 대표 메뉴로 네. 수탁이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돼요.